전국 11개 도시를 순회하며 많은 관객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했던 2023 구뉴스코 페스티벌이 28일 강릉 공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전날 진주 공연을 마치고 강릉에 도착한 단원들은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곳곳에 모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무대를 마쳤다는 것에 안주하기보다 부족한 자신이 은혜 가운데 무대에 설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밴드하고 제가 이번에 트루스토리 두 개의 공연을 맡았는데요. 이제 밴드를 제가 이게 기타를 치는데 기타 코드를 외우는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이 트루스토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굿뉴스코어 페스티벌을 하면서 사실 저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고 정말 마음이 몇 번이나 무너지고 그런 적이 반복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관객들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정말 구뉴스코 페스티벌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요. 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정말 무대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셨고 제가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무대에 나아간다면 정말 관객들이 나를 통해서도 마음이 움직이고 참 이 공연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연 준비가 한창이던 오후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접 단원들이 있는 IYF 강릉센터를 방문해 단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함께 우수 단원에 대한 장학 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 준비 및 공연팀의 해단식도 있었습니다. 첫 합숙부터 투어가 진행되기까지를 회고하는 스케치 영상을 비롯해 묵묵히 뒤에서 공연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온 스태프들의 감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 그 마지막 공연은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 홀에서 열렸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강원 지역에서 찾아온 많은 관객으로 로비가 북적였고 식전에 준비된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힘찬 개회 선언과 함께 관객들의 환호 속에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박문택 IYF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용승 영동대학교 부총장의 축사, 그리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굿뉴스 밴드와 라이처스 스타즈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륙을 넘나들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은 쉴 새 없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굿뉴스코 단원들이 겪은 특별한 순간과 잊지 못할 경험을 관객들과 나누는 체험담 그리고 뮤지컬 무대는 또 한 번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릉 공연은 늘 공연 프로그램에 대미를 장식해온 트루스토리의 주인공 김하은 단원의 가족들이 관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은 후 어둡고 부정적으로 삶을 이어오던 김하은 단원이 자메이카에서 해외 봉사를 하며 입은 마음의 변화는 매 도시마다 관객들의 눈시울을 불키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IF 안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인드도 배우고 한 해 동안 다녀오면서 행복해져서 돌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동안 학생들이 꾸민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즐겼고 행복했고 그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고 우리 이쁜 딸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단기를 다녀와서 사실 엄마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트루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단기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사실 대본을 같이 썼는데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21기를 대표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굿뉴스코 단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세상을 바꿔나갈 청소년들이라고 격려하며 이제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젊은이들로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란 소망을 전했습니다.
1년간 각 나라에서 보고 느낀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곳에서 얻은 사랑과 감사만은 같은 굿뉴스코 단원들. 이들이 마음으로 부르는 전체 합창으로 강릉 공연 그리고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투어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한 공연자로서 네, 이런 공연이 또 처음이었고 또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게 네, 너무나도 큰 추억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공연을 통해서 그 젊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특히 더 놀라운 거는 5대륙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알리고 가서 또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또 가족들이 보는 이런 자리에서 놀라운 공연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까만 밤하늘에서 더욱 빛나는 별들, 그 별이 되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21기 굿뉴스코 단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누구보다 환하게 비추리라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